여러분들 오늘은 부캐가 되어서 초보자 돈벌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저희 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고렙이에요. 300렙, 400렙, 500렙, 800렙 부캐릭터로 접속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부캐가 돼서 다들 모였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부캐 같은 경우는 다들 성별이 반대예요. 먼저 기랄님 랭크 3, 문방님 랭크 47, 초코님 랭크 115, 지금 여기서 에이스죠. 그리고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장비가 지금 특별 카비 소총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맛대로 안 하거든요. 그냥 무기점 가면 살 수 있어요. 이분은 피스톨 하나 굿. 이제부터 돈 벌어볼게요. 피키 온라인 작업 플레이 락스타 생성해서 여기서 임무 들어가 줄 거예요. 여러분들 운이 좋게도 지금 파균이 3배예요 그렇다면 해야겠죠. 암호가 들어갑시다. 자, 이 미션 하나만 끝내면은 바로 이제 특별 카비 소총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갑니다. 플랜사트 파견. 와, 진짜 오랜만이네. 일단 이 임무 같은 경우는 지도에 지금 목표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잡아야 돼요. 일단 근처에 있는 아무차나 타고 가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잡읍시다. 얘들 잡아. 우리 팀 하이 반갑습니다. 와, 이거 진짜 위험한데. 가만있어 여러분들. 진짜 누구 죽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낵이 없습니다. 스낵 안 샀어? 스낵 다 굿! 자, 지금 랭크 3분이 저, 아이고,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랭크 47분 오프레스 MK2를 가지고 왔어요. 캐시템의 등장. 자, 초보자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생긴 바이크가 아군에 있다면은 그 판은 깬 거예요. 미션 클리어. 과연 얼마나 줄지? 37,000달러. 한 판 있는데 37,000달러? 이거는 진짜 완전 해자예요. 제가 지금 스낵이 하나도 없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스낵을 좀 살게요. 편의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익히 누르시고, 엔터. 아 맞다 여러분들, 편의점보다 더 좋은 데가 있었어요. 시몬 대리점. 지도에 보시면 여기 차고 모양에다가 S 써져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스낵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편의점을 갈 필요가 없네. 여기서 스페이스 누르면은 전부 가지기 굿.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멋있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탈 수 있어요. 그냥 E키 누르시고 시승. 그렇다면 이제 세션에서 마음대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탄복을 채울 건데 이쪽에 권총 표시된 곳으로 가볼게요. 이쪽에 방탄복 있는 곳 살 수 있는 거 사시면 돼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별 카빈을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드럼 탄창 그리고 총알 전부 다 사. 플래시 풀업, 스코프 풀업, 소음기 난다라, 손잡이 풀업. 됐어요. 다음 미션 들어갑니다.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 한탕 시리즈. 재빠른 도둑 준비하시고 출발. 플레이사트. 지도로 보시면 초록색으로 뭔가 아이콘이 떠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팁이 있는데 이 방향키를 그냥 살짝 누르세요. 꾹 누르지 말고 그냥 살짝 깔짝. 드리프트를 하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 눌러서 왼쪽 오른쪽이죠. 여기서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무기를 쓸 수가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하면 조준, 좌클릭 발사. 그리고 근접 무기 같은 경우는 X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우클릭, 좌클릭, 다스. 특화 준비하시고 헤드만 쏴. 헤드만 쏴. 여기서 은폐 Q 숨어. 그리고 마우스 좌클릭만. 그러면은 총만 꺼내서 총을 쏴요. 조준한 상태에서 옆으로 가면서 스페이스. 그러면 굴러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약을 훔쳐야 됩니다. 헤드라인. 체력이 없어. 탭키 누르고 C 그럼 스낵을 먹어요. 약을 다 챙겼죠? 그렇다면 나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장소 아마 저희 팀이 해결할 것 같은데 갑시다. 보시면 되고. 점프. 아이고 깜짝이야. 바이크를 탈 때는 뒤쪽에 동료를 태우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저는 총알을 맞지 않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임무 끝났죠? 갑시다. 성공. 11,000달러. 보통 이 정도의 돈을 줍니다. 좀 전에 파견 같은 경우는 이벤트라서 많이 준 거. 저희는 이제부터 구습격이란 걸 해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 방향키 위쪽. 그러면 핸드폰을 꺼내요. 여기서 인터넷 금융의 서비스 매매트 두 번째. 여기서 20만 달러 이상의 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경우는 GTA5 시작할 때 스타터팩을 같이 끼워주거든요. 막 처음부터 100만 달러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집 사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 돈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임무를 반복하면서 20만 달러를 모아서 집을 사세요. 그리고 채팅 치는 거 티키 한국어. 만약에 한글이 안 써진다 그렇다면 한영키 눌러보시고 키보드 왼쪽에 윈도우키 2번. 집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방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H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뜨시면 세션에서 계속 놀면서 레스터의 연락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언젠간 연락을 할 겁니다. 그 연락을 받고 레스터 집에 갔다 오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것이 바로 구습격인데 처음에는 플리카 작업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일단은 깨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부터 타로그를 할 겁니다. 4명이서 준비비용 25,000달러 이걸 일단 지불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방탄복 스낵 총알 챙길 수 있고 설정 확인 누르고 플레이 스타트. 탈옥 비행기 버스 경찰서 준비 작업 3개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찰서부터 해볼게요. 경찰서 팀 화물선 팀 이렇게. 제가 지금 경찰 복장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경찰 크루저를 훔치십시오. 경찰을 불러볼 거예요. 연락처 스페이스 911 스페이스 됐습니다. 여기서 경찰을 불러줍니다. 저거 이걸 뺏어야 돼요. 아이 나쁜 사람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탑승하시고 도망갑니다. 차에 탄 상태에서는 스낵을 빨리 먹을 수 없거든요. M키 인벤토리 스낵 아무거나 엔터. 그럼 스낵을 먹어요. 피가 차죠? 대충 근처에서 숨어줍니다. 그럼 별이 떨어져요. 별을 다 뗐으면은 이제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차를 주차하고 내리시고 총 들면 안 돼요. 맨손으로 들어가. 절대로 수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종이 있어요. 얘를 챙겨야 돼요. 이쪽으로 오시고 몸통 마시면 안 돼. 안 돼. 아야야 미안해.
와, 가드! 페이지업 재시작! 페이지업 재시작! 페이지업 연타!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나갔으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경찰차를 부실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 도착 내리시고요. 바로 앞에 휘발유 있어요. 그리고 경찰차 주변에다가 마수 좌클릭. 콸콸콸, 콸콸콸, 콸콸콸. 땅! 됐어. 이제 도망가. 도망차! 도망차, 도망차!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차를 타고서 집까지 가시면 미션 클리어. 계획 준비 성공. 이제 다음 작업 들어갑니다. 탈옥 버스 고고. 최수호성 버스를 훔칩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오 마이 갓. 레이스 시작이다. 오 마이 갓. 딱!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어? 아니 덕분에 제가 토리아들을 얻었습니다. 몸톡 박치기. 막아시고요.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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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마 이 나쁜 사람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제부터 별을 떼야 되는데 대충 사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버스! 얘를 근처 창고에다가 갖다 주면 됩니다. 바로 여기죠. 성공! 그 다음에는 탈옥 비행기! 제가 파일럿이네요. 블레이 준비! 재밌겠구만! 자 갑시다.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탈게요. 저희 팀원 중에 토리아도르 오너분이 계셔서 이번 미션은 상당히 쉽게 끝낼 수 있겠군요. 요즘에는 방탄으로만 잘 안 탄다 이 말입니다. 라떼는 방탄으로만 타고 싸웠는데 요즘엔 기술이 좋다 이 말이야. 대충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밸럽을 타고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F 눌러서 탈 수 있고요. 조작키는 자동차랑 비슷해요. WASD 또는 키보드 8번 5번 G키를 누르면 바퀴를 접어요. 밸럽을 경납구까지 전달하십시오. 갑시다. 지금 이제 경납구에 다 왔고요. 이제부터 속도를 줄여야 돼요. G키 눌러서 바퀴 내리고 힘을 빼. 종이 비행기 던지듯이 천천히 내려오는 거야. 브레이크 밟고 있어. 지금 S 계속 누르고 있어요. 스무스하게 여기까지 오시면 미션 클리어. 이 습격 준비라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맨 밑에 거 들어가 볼게요. 저택팀 시청팀 저택 근처의 장소로 가십시오. 저희 팀은 초코님, 초코님이랑 저랑 같이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깝죠? 저기 멀리 보시면은 목표물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을 잡아야 돼요. 헤드라인 나이샷. 아 이번 맵에서 스나이퍼를 주네요. 저기 앞에 이 사람, 이 사람을 잡아. 나이샷 잡았죠. 미션 클리어. 자 이제 준비 작업이 다 끝났고요. 바로 피달래 갈게요. 여기서 방향키로 몫을 바꿀 수 있어요. 25 25 25 25 요원들을 바꿀 수 있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준비를 안 들어온다 그렇다면 기다려주세요. 지금 컷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방향키를 밑으로 내려서 계속하기. 일단 죄수는 교도관이랑 같이 다녀야 돼요. 기랄이 멋있어. 경찰이랑 죄수 딱 맞네요. 자 목적지 도착. 탑승. 이제부터 교도소에 오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입장하시면 돼요. 차단기 부시고요. 여기다가 주차. 지금 제 손에 수갑이 있는데 이거 가짜예요. 자 이거 보세요. 바로 풀리죠. 그리고 여기 아무데나 사다리 타고서 올라갈게요. 저기 운동장까지 갑니다. 조심해. 그리고 내려와 이쪽으로. 지도에 파란색 동그라미 여기 7번 벽 있죠? 이쪽으로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빡빡이 아저씨가 있어요. 여기 숨으시고 괜히 뛰어가면 위험해요. 천천히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뭐야 총알이 없는데 이제? 아 여기 적팀의 총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SMG 획득. 머리를 쏘는 게 중요해요. 머리 헤드라인. 그렇지. 그냥 길 따라서 여기 쭉 RCB가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차에 저희 팀원과 교수를 같이 태웁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이 가져오는 비행기 타줍니다. 저기 있죠? 뭐야 이거 히드라. 헬기 프로펠러 조심해.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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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뭐 있죠? 체크포인트를 찍고 여기서 뛰어내려요. 점프. 아직 미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저기 해변가 보이죠? 낙하산 피고 저기까지 가면 됩니다. 괜히 여기서 F 같은 거 누르지 마세요. 죽어요. Q랑 E 동시에 눌러요 지금. 그러면 천천히 내려와요.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괜히 가까이 있다가 갈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팀원이 끌고 온 헬기를 타고서 목적지까지 가시면 미션 클리어. 수입의 25% 218,750달러. 지금 임무를 다섯 개 깨고서 20만 달러를 벌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 귀찮으시면은 그냥 파견만 반복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